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안 먹을게요. 다리우스 카직스가 귀인인데? 이러면은 요네덱으로 1000개 사신덱 노려볼만 하지 않나? 야 잠깐만, 달의 분노냐 신성한 새로고침이냐? 신성한 새로고침 먹고 리롤 땡기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게 달의 분노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. 야 이거 요네덱 가자. 이거 먹고 레벨업 치고, 저 이거 연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레벨업 치겠습니다 그냥. 일단 귀인 받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5레벨 치고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? 6레벨에 말파이트 들어가고. 이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될까 근데? 아지르랑 알룬을 쓸까? 근데 이게 1000개 유닛을 많이 써야지 리롤이 늘어나거든요. 물론 1000개 유닛 그냥 그 크림 라운드에서 1000개 집어 넣어놓기만 해도 늘어나긴 합니다. 이거 장갑 먹고 정손 만들면서 티모 패워보고 싶은데.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이 되게 잘 풀렸습니다 일단은. 그러니까 1000개 챔피언 한 명당 추가 1회가 늘어나요 리롤권이. 그게 이게 시작 시에 터지잖아요. 그래서 크립이 전 라운드란 말이에요. 그래서 크립 라운드 때 1000개 유닛들을 넣으면은 저 리롤권이 늘어납니다. 그래가지고 1000개 유닛을 많이 좀 집어넣고 이것저것 그냥 다 집어넣으면 크립 전에, 그러면 굉장히 좋아져요. 아 키아나 2성까지 붙었어. 야 왜 이렇게 잘 붙냐. 무서워 좀. 내가 봤을 때는 1000개 덱을 갈 게 아니고 1000개는 리롤로만 쓰고 크림 라운드 때만 집어넣고, 그러니까 일단 붙었으니까 들고는 가는데 최종적으로는 1000개는 그냥 카직스만 하고 사사신에다가 암용 들어가는 게 더 세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합을 맞출 때. 오케이 일단은 5연승. 당연히 5연승이죠 이 정도 조합이면은. 이러면은 1000개 유닛이 3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3회씩 더 늘어나서 리롤 7번을 얻어요 일단. 아 근데 요네가 한 마리도 안 떴는데. 요네 한 마리 떴다 그래도. 아 리롤 7번을 얻었는데 찾은 게 요네 한 마리가 다야? 진짜 아 너무 심각하게 안 붙었는데요? 실망스럽네. 아 후반 전문가 먹을까? 요네 쓰는 애 있나? 없지. 요네 빠르게 띄우고 레벨업 따라잡으면 되잖아. 어차피 실버 증강 체보 먹어봤자 덱파워 그렇게 많이 안 뛰니까 그냥 저거 먹어놓고 나중에 따라잡을 생각하자. 그러면은 아마 4명의 아 뭐야 암용이 왜 아니 가지뽑 야 아 왜 갑자기 가지뽑기로 암용이 생겼어. 장난하지 마. 아니 여기 제조합기도 썼네 이미. 제조합기를 써서 암용이 나온 거네. 아 이거 요네 안 쓰겠지? 유물 괜찮다. 아니 고연포 요네? 고연포가 이번에 상향 먹었거든요? 가자 그냥 고연포 재밌잖아. 깡 스탯이 공속이 엄청 빨라. 75%가 늘어나거든요 공속이. 그냥 깡 스탯 자체가 깡패야 얘는. 그리고 2열에 놔도 그래도 이게 바로 사거리가 닿으니까 나쁘지 않을 듯. 킬 주워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고연포 요네로 가자 그냥. 공속이 그냥 벌써 빠르잖아요. 1.57이에요 공속이. 말도 안 되게 공속이 빠르죠? 괜찮을 것 같은데,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? 자 일단은 7레벨이 됐어요. 여기서 요네 한 번만 더 훑어보고 얼마나 겹쳤나. 딱히 안 겹쳤으면 요네 삼성을 7레벨에서 보고 가는 게. 아 근데 8레벨 가서 리롤 칠까? 8레벨을 가야 사사신이 될 것 같은데? 8레벨 가서 리롤 쳐도 3코 확률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진 않거든요? 8렙 리롤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? 저 1000개 유닛이 6마리이기 때문에 리롤 10번을 얻을 겁니다. 보장이 괜찮아. 왜냐면은 그 사신이라서.
사신에다가 얘 지금 얼마냐 치명타? 70%? 치명타 더 늘리자? 더 세게 때립시다. 요네 아무도 안 써요. 이거 요네 보고 가자. 아무도 안 쓴다. 진짜 단 한 명도 안 써요 지금 요네. 근데 왜 안 뜨지? 아니 단 한 명도 안 쓰는데 왜 안 뜨냐 이 말이지 나는. 왜 안 뜨지 이거? 아니야 라위 만들까? 라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. 원래 이렐리아 들어갈까 해가지고 안 만들라 그랬는데 아 이거 진 것 같다. 아 이거 연승 끊어졌네요. 이렇게 가면은 지금 100% 됐거든요 치명타 확률 요네가. 아 또 버그 걸렸나 이거? 요네 또 안 나오는 버그 걸렸나요 이거? 티모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이거 그냥 빼고. 페인이 먼저 나... 아니 아지르가 나왔어. 진짜 미치겠네. 아 미쳤네 게임. 아 요네가 안 뜨는데요?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? 이거 그냥 8레벨 가서 리롤 칠까? 8레벨의 조합이 완성이 되긴 하거든요? 8레벨 가서 리롤 치자 이거. 아니 뭐 뜨질 않아 리롤을 치는데. 아 레벨업 친다니까 나오고 있네 요네. 진짜 들렸어? 말하는 거 들리니? 말파이트 팔고 알룬 하나 넣습니다. 그냥 칸이 없어가지고 이거 아 이거 아 어떡하지? 아예 레벨업 치는 게 맞는 것 같아. 8레벨 간다고 확률이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3코 확률. 좋네요. 레벨업 치는 게 맞는 것 같다. 아니 난 요네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어. 근데 지가 안 뜬 거야. 도장을 일단 냅둬보자. 이게 아이템이 2템 정도가 나오면은 케인한테 2템을 내가 그냥 만들어주는 게 낫고 2템이 안 나오면은 그냥 도장 박아버리고 아이템 나오는 거 보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. 왜냐면은 이거 BF소드가 쇼진으로 아지르한테도 쇼진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냥? 이게 제가 생각한 조합이거든요? 이렇게 끝낼 것 같아요. 피바락이랑 정손 주자 그냥 이게 낫겠다. 오히려 오공이 안 써. 오공이 필요가 없어 오히려. 그러니까 이게 1000개 유닛이 있으면 추가 리롤을 주는 거지 꼭 1000개를 쓸 필요는 없어요. 1000개 덱을 갈 필요는 없거든요. 충분히 초반에 리롤 많이 써먹었고 이미 값어치 다 했어요. 그리고 아직도 1000개 유닛이 아예 없어도 리롤 4번씩은 얻습니다. 6-1에 가면은 또. 그러니까 이미 이거 골드 증강체치고는 값어치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걸로 몇십원을 이득을 본 거라 이미 할 거 다 했어요 이걸로는. 요네 한 마리 남았습니다. 아 아지르 사야 되는데 케인을 팔긴 좀 그런데. 아 근데 케인 쓰는 애들이 홀령 덱들이 있어가지고 케인 무조건 겹치긴 하겠다. 여기도 홀령이고. 아 근데 애들이 알아서 죽을. 아예 어차피 이거 아지르 집지마. 왜냐 아지르 노템이에요. 그리고 아지르 이거 집어봤자 그 5코 유닛이라 어차피 이성은 안 붙어. 이거 아지르 버리자. 공격력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 체력 늘릴까? 내가 앞라인이 좀 부실하긴 하거든요? 체력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. 아 킨드레드 진짜 케인 얼마나 겹쳤냐? 여기가 2등이네 심지어. 아예 안 뜨겠다 삼성은. 케인 삼성 못 띄워. 아 진짜 미친 게임 진짜. 창고 꼬라지를 보라고. 진짜 왜 그러는 거야. 그렇지 요네 붙었고. 이제 레벨업 치면 될 것 같아요. 킨드레드는 뭐 붙으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 느낌이랄까? 붙으면 좋은 거고. 이거 그러면은 이제 9레벨 갑시다. 9레벨에 가가지고 뭐 집어넣을 거 있나? 훈령해가지고 아트룩스 해가지고 훈령의 난동꾼을 받을까? 9레벨에서 딱히 넣을 게 없는 게 이거 라위도 이미 만들어서 이렐리아도 굳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? 이제 세졌다. 요네 삼성 붙으니까 진짜 세다. 자 일단 세트까지 들어갔습니다. 아 이러면 필연이 되네? 3필연이 돼. 아 근데 3필연 받아봤자 별 의미 없어요. 상징 3필연 받으려고 상징 땡기는 것보다 완품템 하나 들어가는 게 나아. 필연은 잘 안 먹은 것 같고. 와 고연포
아니 얘가 스킬을 쓰던 안 쓰던 멀리까지 그냥 때려버리니까 이게 딜로스가 아예 없는데 요네 고연포 주니까? 그쵸? 아니 이거 고연포 요네 굉장히 센데? 자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그렇지? 다 썰어주고 킬 주워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치 고연포 킬 주워먹으면 이제 여기서 막 여기서 여기까지 때려버린다니까 그냥 들어가시고요. 그냥 평타가 다섯 칸인데? 스킬을 안 써도 다섯 칸인데요 얘? 밤끝 하나 가자 케인. 여기가 지금 케인 2성 붙였거든요. 여길 죽여야 케인이 3성이 뜨든가 말든가 할 것 같아요. 아 이렐리아를 원래 쓰려 그랬었지. 근데 그냥 노틸러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. 앞라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어차피 라위도 있고 방각이 있으니까. 그렇지. 아 요네 다 썰어버리는데 그냥 상향을 먹은 고연포가 들어가가지고 공속이 진짜 많이 뻥튀기 됐거든요. 고연포가 되게 센데? 어 아즈르 붙었네. 킨드레드랑 나이스. 어 근데 저 이제 뭐 할 게 없는데요? 9레벨에서? 10레벨 가서 뭐 하나 집어넣을까? 10레벨 가면 유가명 받을 수 있는데 유가명이나 받을까? 더 이상 할 게 없어요. 9레벨에서 이제 레벨업이나 할까? 그럼 내가 아명이 지금 사일러스는 있고 요릭을 먹어야 되는구나. 여기에서 요릭을 찾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1호를 좀 오케이 세트 2성이랑 왜냐면 레벨업을 치는 이유가 없잖아 요릭이 없으면. 유가명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와 요네 진짜 세다. 그러니까 한동안 요네가 거의 고인 취급받으면서 아무도 안 썼었는데 요새 사신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사신 자체가.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상향 먹은 고연포까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네요. 어 잠깐 애니 한 마리 남은 거냐? 아니지.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. 필드 있는 게 뺀 거구나. 깜짝이야. 깜짝 놀랐네. 요릭이 나오든가 안 나오면 레벨업을 안 칠게요. 그냥 여기서 케인 삼성을 볼게요. 그냥 요릭이 안 나오면. 애니 근데 저거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불안하다. 혹시 몰라. 아 이거 요릭 하나만 주지. 어 떴다. 저 이거 다음 턴에 레벨업 할게요. 그러면은 요릭 떴네요. 천 개 뭐 받아주고. 근데 내가 왜 천 개를 굳이 먹었을까? 초밥에서 아이템들이 다 별로였나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 개 집었는데. 아 나 케인 볼라고 집었던 거지 참. 아 맞아 맞아 케인 삼성 볼라고 집었. 잠깐 릴리아가 지금 여섯 마리인 거지. 여기 필드에 릴리아 있지. 아 뭐야 릴리아도 없네. 아니 왜 자꾸 사람을 놀래키냐고. 아니 뭐 뜬 줄 알았네. 깜짝이야. 사람을 자꾸 놀래키냐고요 왜. 유가명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 요네 앞 배치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. 자, 이렇게 하고 끝낼게요. 뭐 삼성 뜨는 소리 나네. 어 바드 삼성이나 탐켄지 삼성이었나 보다. 깜짝 놀랐네. 아 나 후에이 삼성 붙은 줄 알았잖아. 깜짝이야. 사람을 놀래키세요. 아 여기 8레벨이네. 아 근데 8레벨에도 막 사코 삼성 뜨고 그러더라고요. 진짜로 근데 몇 번을 당해본 게 아니야. 그렇지 들어가시고요. 와 요네 진짜 세다. 자 그래서 오늘은 한동안 요네를 아무도 안 썼었는데 최근에 사신이 좋길래 딱 이제 이번에 어마어마한 상향을 먹은 고연포까지 섞어서 이제 요네덱을 한번 가봤습니다. 진짜 좋네요. 알아봤습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